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앞산 정상부가 34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표지석과 전망 데크 등을 갖춘 앞산 정상에는 비가 오는데도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해발 658.7m 앞산 정상에 정상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능선을 따라 정상에 올라선 등산객들은 탁 트인 꼭대기에서 아름다운 전망과 표지석을 배경 삼아 인증샷을 찍습니다. 시민들은 정상 주변이 정비되고 등반 환경도 개선된 것에 만족스러워합니다. 앞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상석이 없어서 바위에다가 정상석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이 정상석이 있어서 너무 감동입니다. 앞산 정상부는 1985년 대구경찰청의 통신중계소가 설치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무려 34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대구시는 앞산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하자는 시민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과 앞산 정상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철탑으로 된 통신중계소 아래쪽 대구경찰청 숙소를 철거한 뒤 전망 데크를 설치하는 등 2억여 원을 투자해 지난달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산 정상부에 데크 전망대 및 추가 계단 정상 표지석 등을 설치하여 앞산 정상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산행이 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해발 658.7m 앞산 정상에 오르려면 등산로를 따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20, 30분가량 걸립니다. TBC 이지원입니다.